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100일 날도 하고 싶었고 또 요 근방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맘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 있고 기침을 하면 아마 편집이 될 거고 기침 편집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시는 이타카인데 그리스에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이타카라는 섬을 주제로 쓰여진 시예요. 그 시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적어놨고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타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고 중략을 해놓은 부분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또는 어떤 분노의 신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네 마음속에 그 어려움과 그 분노들이 들어오지 않게 깃들지 않게 한다면 너는 그것들을 만나지 않을 거다. 모든 건 너의 영혼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내 목표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땡땡땡땡. 너는 늙어서 도착할수록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그 이타카라는 섬이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대요.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는 시인데 섬인데 그 이타카라는 섬에 막상 도착을 하면 어?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섬이라는 거죠. 여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올만한 섬이었나?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기로 유명한 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중반부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하고 끝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 시를 볼 때마다 정말 수험생이 생각나요. 이 이타카라는 섬이 여러분들에게는 입시의 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꿈 또는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나도 잘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그 목표. 그런 게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이타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타카라는 이 시 속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 텐데 하루하루 버티고 또 그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것 공부는 오롯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싸움을 하다 보면 정말 밤 깊은 어느 시간대 아 진짜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하루하루의 공부로 내 안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고요한 우주 속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수능 날까지 가는 그 길이 이타카로 가는 길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일 텐데 이 시 속에 있는 내용처럼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지금부터는 100일 계획,
선생님 100일 계획을 짜주긴 했죠. 100일 동안 무엇을 해라. 구평 대비로 무엇을 해라. 100일 계획이 아니라 구평 대비 5주 계획을 짰었네요. 그 계획을 참고하시되, 사실은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내 안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다 쳐내고, 아무것도 아니야. 난내 공부를 하는 거잖아. 라는 그 강한 무소의 뿔처럼 그런 느낌으로 막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힘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내가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무를 두고 행복한 것, 정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난 한주 동안 현장 강의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현장 수강생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타카로 가는 길, 거기서 이미 많은 걸 얻은 거다. 끝난 거다, 그게. 거기서 얻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결과다. 그래서 The journey is the reward라고 선생님 못하는 영어를 하면서 과정이 곧 보상이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버틴 사람, 그게 이긴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보상인 거예요. 요즘 세상은 더더욱 이 입시 결과로 받아낸 대학 간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 이타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 이야기를 매년 했었는데 올해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컨텐츠 팀의 컨텐츠 팀장이 얼마 전에 이타카라는 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시라고. 그래서 아, 맞다. 그 시를 얘기해 줘야 돼라고 떠올렸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를 잘했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 좋아 부러워하는 과,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딱 갔어.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꽂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자퇴를 할 거다. 대학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이고 한편으로는 바로 적어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토록 우리가 가고 싶었던 대학,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 목표, 내 꿈, 그런 것들, 뭐 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단편적인 우리의 목표인 그 대학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게 현대에 뭐 얼마나 될까? 사실은 대학에 묶여 있는 시간 동안 버려지는 게또 얼마나 많을까?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을까? 거꾸로 지금 세상은 예전에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면 지금은 그 4년 동안 잃어버리는 게더 많은 거 아니야? 솔직히 선생님 그런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해요. 근데 컨텐츠 팀장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아, 저거다. 라고 했던 그 저거다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내포된 감동은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내포된 감정은 바로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막 제자 중에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막 2년 연속으로 나왔어. 서울대, 의대, 뭐 1등급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행복하게 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수험생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함께했던 그 과정, 그 여정, 그 하루하루를 그 교실에서 주고받았던 그 하루하루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은. 근데 정말 정말 선생님이 감동적으로 지켜봤던 수험생 몇몇 또 다른 부류 중에 한 명이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시절에 문과생이었어요. 만났는데 쌍둥이인 거야, 쌍둥이. 언니랑 동생이 왔어. 근데 이 언니는 1등급이 나왔고, 그때부터 동생은 5등급인데 온 거야. 근데 이 둘이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얼굴이 똑같은 일란성이라 끝까지 구분을 못했고, 지금도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인사 오면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질문을 하면 언니야? 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질문을 받을 때. 근데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면 눈빛으로 구분을 했어. 언니 눈빛에는 힘이 있었고 이 동생의 눈빛에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기가 죽은 눈빛. 약간 그내 자신이 되게 선생님 질문마저도 죄송한 눈빛.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혹시
이 부분을 모르겠는데 이걸 왜 모르는 걸까요? 질문 봐줘도 미안한 눈빛, 그런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눈빛을 보고 언니 동생을 구분했거든요. 스치면서 얼굴을 보면 구분을 못 했어요. 원래도 사람 얼굴을 잘못 알아보는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스치는데 인사를 못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둘은 얼굴은 구분을 못 했지만 그 눈빛으로 구분을 했었어. 근데 이제 겨울 시작할 때 개념 에센스부터 함께 했죠. 근데 이 동생이 늘 질문을 하지. 언니는 옆에서 기다려. 정말 사이가 좋은 자매였는데 동생이 질문을 하는 동안 언니가 기다리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그 동생 질문을 받을 때 어느 부분을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지를 모르는 서로. 이 동생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는지 그것조차 몰랐어.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봄, 여름, 6평까지 가는데 정말 공부를 안 했었는지, 안 했었겠죠? 수학을 정말 못 했었기 때문에 성적이 빨리 움직이질 않아.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되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정말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이제 6평 때까지 성적이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큰 변화가 없어서 그 처음에 왔을 때 너는 몇 등급이야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선생님 저는 5등급이에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의고사가 5등급이야, 내신이 5등급이야 했더니, 아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의 수학은 늘 그냥 5등급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기억에 6평까지도 별로 크게 성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문제를 좀 이렇게 풀므로써 당장의 성적을 좀 바꿔놓는 그런 공부가 있는가 하면, 그 베이스부터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싹을 틔우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최고의 성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 이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움츠리는 거 있죠. 뛰기 위해 움츠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함께. 그런데 6평 지나 여름쯤에는 질문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이제 좀알것 같은데 여전히 실력은 오른 것 같은데 성적은 빨리 따라주지 않고 뭐 올라도 한 4등급, 3등급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자매라도. 근데 여기 이제 친구가 한명더 옆에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잘하는 친구예요. 셋이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혼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질문을 하고 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 선생님한테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질문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뭐 전광훈 만점 드리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이런 친구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질문하면 미안하니까, 내 질문은 너무 하찮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저예요 하거든. 이제 너야, 다 갔어, 이제 너 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는데 여름쯤에 막 울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막 정말 거의 매주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아니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변했어. 왜냐하면 질문을 받아보면 알거든. 예전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성적으로 변환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하냐면, 방금 질문을 하고 간그 전교권 학생들이 칼같이 찝어내는 개념의 바닥, 요런 것들을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술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문제를 막 풀어내는 실력까지는 아니지만, 베이스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는, 저력이 막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니, 터지겠다, 성적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정말 정말 열심히 끝까지 했고, 울며 불며 했고, 아마 마지막 9평에는 한 3등급, 2등급까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는 무조건 수능에서 1등급 나올 거야 라고 확신을 했죠. 질문을 받아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 정말 정말 행복했던 날도 있고, 내가 이런 문제도 풀어요. 처음에는 막 쉬운 3점 하나 풀릴 때도 쓰면 제가 이걸 알고 풀었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풀게 없어서 시간이 늘 남았는데 모의고사 시간에 처음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복을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진짜 더풀게 있는데 막못 풀어서 정말 시간이 모자른 고민까지 하고, 나중에는 실수를 왜 할까요 고민도 하면서 1년 동안, 그런데 저는 왜 성적은 안 변할까요? 전 진짜 많이 아는데요. 막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1년이 지나간 그 마지막 날, 종강하던 날, 그날 이 동생이 이렇게 세 명이 그날 종강날까지 함께 하고, 수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다 집에 가고 나서 질문처럼 또 마지막으로 남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해도 되게 감동적인데 막 우는 거야.
근데 왜 눈물이 나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세지 기다렸다가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끝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셋이 남아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가 선생님은 할 때마다, 왜냐면 1년 동안 너무너무 안쓰러운 그 여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알겠는데, 나는 수험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잘 될지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안 가본 길이니 모르잖아, 그죠? 나는 통계적으로 알거든요. 아, 수험생들 중에 저 정도로 하면 잘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는데, 이 친구 모르잖아. 모르죠. 본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든 확률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경험적 확률로, 통계적 확률로 보고 있고. 근데 그 종강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던 언니도 울고 친구도 따라 울었죠. 마지막 날, 선생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절대 마지막까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수학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그건 수학일 거라 생각했대. 내가 절대 좋아하지 못할 딱 하나가 있으면 그게 수학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수학에 한이 맺혔던 거야. 내가 문과를 가게 한 것,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 내가 하루하루를 기울이지 못하게 살게 한 것, 이 모든 게 얘한테는 수학이었던 거야. 근데 가장 친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수학, 내 인생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좋아지고, 하다 보니 재밌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은 무엇을 배웠냐면, 살면서 수학만큼 힘든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자기는 이 1년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살면서 수학처럼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은 이 1년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수학도 이겨냈는데, 아, 내가 수학이랑도 친해졌는데, 못할 게 어딨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거래요. 그래서 본인은 수능 성적 상관없대. 너무너무 소중한 걸 배웠다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대요. 배웠대요. 그 19살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울었죠.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 이게 내가 강의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구나. 이 여정을 함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갔죠. 그리고 나란히 1등급이 나왔죠. 언니랑 같이. 또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1등급은 이 동생에게는 훈장이겠죠. 평생 내 가슴에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겠죠. 근데 그 프라이드는 1이라는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이 1년 동안의 여정, 이타카라는 이 시를 사랑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아, 이타카로 가는 길, 그게 곧 보상이구나. 진실로 그렇게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강의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고, 이렇게 이타카로 가는 길, 그 여정, 거기서 내가 받은 충만한 것들,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그 컨텐츠 팀장처럼 이미 너무나 강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야.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정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퇴를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겁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걸 어디서 배운 거냐 이거지. 어디서 배웠어?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이 대학 간판이 준 걸까? 결과가 준 걸까? 그게 아닐 거예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런 단단한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이기고 버티고 또그 안에서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건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그 충만한 행복도 한번 느껴보시고, 수능 날 가기 전에 이미
다 얻었구나. 그러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수강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 100일을 보낸다면 아, 그러면 선생님은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캐스트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명한 명에게 다가가 이 이야기를 손잡고 안아주고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온라인 캐스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울 뻔했네, 중간에. 얘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함께 한번 또 멋진 여정을 만들어 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